is the MVP and the player of the split from spring 2024. I think everybody can agree that this guy is the best player in the LCK right now. 아무래도 리그 내에서 가장 시즌 중에 경기 내에서 영향력 있고 특히나 본인의 존재감을 잘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선수를 뽑았던 것 같아요. 라인전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타에 가서도 플레이메이킹이 또 워낙에 또 좋은 선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고평가했습니다. 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역할을 무조건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전 초비 선수라고 생각해요. 초비 선수에 범접하는 선수도 없었던 시즌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MVP for me is actually just most valuable player. And I think for Gen G, they wouldn't be anywhere near the top without Chovy. The reason Gen G have been so dominant has been almost purely in part how good Chovy is. D+ 디아랑 정규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그 초비 선수가 트위스트 하나로 이제 앞점프를 해가지고 에미를 추출하는 그 장면이 좀 많이 인상깊었어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키를 만들어내면서 게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플레이를 초비 선수가 하기도 하는구나. The most impressive play for me from Chovy was play on Nico in the mid lane. And I think Chovy found that one moment where he could actually have the wow factor. A lot of us actually by surprise as well as it caught the bottom lane from Quantum Freaks. 아지르로 오인토스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오인토스라는 각이 잘 안 나오긴 하고 그 당시에 인원수가 밀리는데 순간적으로 각이 나온 거 터치한 슈퍼플레이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경사들이여 진격하라! 옛날에는 저의 시야로 봤다면 이제는 팀원들을 또 편하게 하려고 그런 쪽을 시야 넓히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season, Chovy is just being good every game. 전 세계에서 초비 선수가 라인전을 가장 잘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비 선수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롤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 경기력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4연속 우승을 하고 싶고 정규 시즌 때 아무리 잘했어도 우승을 하지 못하면 너무 쓰릴 것 같아서 좋은 스프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